능력입니다. 예, 투적이기 때문에. 이제 그 과정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상대 이제 종족이 조금 적응이 없고 뭐 토스나 테란이 조금 많은 경우는 초반이 확실하게 저 막강하기 때문에 조금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유병일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좀 약간 좀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 낮방송은 약간 좀 그래도 이 매너 채팅의 그, 어? 약간 그런 공간인데, 약간 이, 폰 약간 좀 위험하네, 뭔가. 김의 대장 성주님, 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답 꼼님 별풍선도 다섯 개 왔습니다. 에이!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 있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언제 방학하나요? 아, 한 달 남았나? 요새 그 애들 방학 되게 짧잖아요, 그죠? 토요일 학교 안 가니까. 예전에는 우리는 저 토요일 학교 가고 이제 그래도 방학이 한 40일 뭐 길 때는 한 40일 뭐 이래 됐었는데 요새는 애들 방학이 되게 짧더라고요. 2주밖에 안 되더라고요. 온길 BJ 주은이님 별풍선도 1개 팬가 입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7월 19일이요? 아 잠깐 2주 남았네요 이제. 치킨은 호식이요. 반가워. 종족은 일단 토스. 어 이제 애들이 토요일 학교 안 가는 만큼 이제 방학이 줄었죠. 근데 저도 테란이네요. 자 질러 그러면 마린 메딕 한번 튀어 나오겠네요, 그죠? 어, 이 친구도 캐논이 아닌 그냥 질러 위주기 때문에 이 기본 병력이 초반에 되게 무서워요. 예전에는 빨무가 그냥 뭐 중후반 항상 서로 다 째다가 이제 중후반 물량으로 이제 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헌터처럼 약간 초반 러시가 거의 뭐 초반을 거의 하죠. 저는 별풍 좀 만져반인 별풍선도 한 개 팽갈 것 같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부산 날 개했습니다 지금. 해 떴습니다. 해 떴어. 오버로드 한시 오버로드 잡으러 마린 올라갑니다. 그죠? 자 11 질럿. 자 11 질럿 갑니다. 자, 저런 질럿 이런거는 봤으면은 막아줘야 되겠죠. 2칼라 정도는 저거 혼자서 이제 상큼 심시티로 막아줘야 됩니다. 예, 막아줘야 되고 우리편도 저 혹시나 모르니까 헬프를 좀 가야 됩니다. 오, 되게 부담스럽죠? 오버로드 잡으려고 그러나? 되게 부담스러운 위치에 마리를 배치해서 깜짝 놀랐네. 고쭈꺼 우당탕님 반갑습니다. 예, 보십시오. 우와 마수사님 안녕하십니까. 일단 칠러 판단 되게 좋고요 지금. 그리고 11시는 잘 막아줬고요. 저글링까지 뽑아가지고 안전하게 막았네요. 나쁘진 않습니다. 삼가스 가져가면서 저는 히드라로 가겠습니다. 상대가 만약에 병력을 한번 확 끌어박아 버리면은 그만큼 쬐 수 있는 타이밍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미탈리스크도 가능한데 이거는 좀 타이트하죠. 자 일단은 질럿을 너무 무리하게 썼다 싶네요 지금. 그럼 이제 전진적으로 들어오네. 자, 하지만 저는 뭐 성큰 심시티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까 방금 남았던 잉여 병력으로 러시를 와봤자 막히. 자, 그래도 지금 들어오네요 마린 메딕. 마린 메딕 빼놔야 또. 대충 견적이 나왔을 텐데.
근데 심시티가 돼 있는 거 보면은 들어오기 힘들죠. 일단 이 프로토스 요 스타팅 주위에 호러들을 좀 잘 띄워놓고요. 저거는 뭐 지가 알아서 띄우면 되니까. 피시 서버 지금 안 들어가십니까?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제는 들어가졌습니다. 어제까지만 해도 안 들어가지면은 레지스트리 그 W런처를 설치해가지고 설정해보시면은 프리배틀넷이라고 있습니다. 프리배틀넷에 PC 서버 추가해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방금 했습니까? 들어가집니다. 아 봉아, 봉이가 지금 뭐 나초를 가만 놔두질 않네. 아 요호로드 7. 자 7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캐논이 뒤에 많아가지고 쉽게 뚫리질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일단 요 포토 위치가 마린이 충분히 다 있는 위치에요. 그래서 요거는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어를 되게 잘하네요. 게이트만이라고 하네요. 친구가 나중에 잘 알려줄 것 같아요. 저거는 게이트만이라고 해도 캐논에 대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원래 보통 여기 파일런 한 칸 띄우고 파일런 그 다음 게이트인데 이 친구는 바로 그냥 포토 게이트이기 때문에 마린 가지고 게이트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. 사거리가 다이니까 캐논이.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히드라 모아주고 와요. 아유 서버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. 그냥 예, 못하는 사람 못하고 잘하는 사람 잘하고 그냥 뭐 PC 서버라 아시아라 똑같아요. 예. 어디가 더 잘한다고는 예,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자 그러면서 이 프로토스가 지금 어떻게 저 견제 빌드로 갔는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. 자, 오 히드라 나오네요. 헤쳐가야 되겠죠? 자, 3시 방향. 토스님 나오세요. 자, 토스도 나와줘야 되겠죠? 그렇지. 자, 그대로 3. 그대로 3시를 갖다가 밀어버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6시 방향 약간 어두침침한 부분 저기는 이제 오버로드를 잘 확보해가지고 시야를 좀 밝혀놓고요. 자 그리고 히드라 헬프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멀커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히드라가 헬프를 못 오겠죠. 막아줍니다. 오브로드가 떼어 있나 보이네요. 그죠? 셋이 있고 쪽에. 어 깨버렸네. 어우 좋아요. 실러시 그 진작에 그 뭐야 그 커맨드를 때리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테란도 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뭐 그림이고 이제 해철이 쭉 흘려가면서 상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상대를 이제 견제하면서 한시는 뭐 그대로 물량 계속 유지를 해주고. 지금은 이제 상대가 이제 순적으로 이제 조금 훌리해졌으니까 드론을 한번 쬐 타이밍이 있어요. 드론을 조금 확보해주고 도로도 잡아주면은 저거가 또 인구가 살짝 막히기 나겠죠. 자 이거는 테란이 너무 커맨드를 많이 이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. 커맨드를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조금 테크를 타려고 가져갔던 것 같아.
야, 와. 예. 아이디가 베리 초보네요. 정말 초보구만! 문디자스. 자. 야, 오, 한시가 지금 되게 그 하이브가 빠른 모양이네요, 그죠? 제가 느끼기엔 되게 커널이 되게 빠르다고 느꼈거든요. 이걸 막아주고 지금 또 5시 쪽으로 또 헬프를 가야 되는 바쁘네요. 예, 근데 바쁩니다. 네, 그러면 네이코 쪽에도 조금 네, 영역은 이제 알아서 정리가 되겠죠. 됐고. 커널을 되게 빠르게 뚫었습니다. 진짜 빠르게 느껴졌습니다. 다행인 건 견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오버로드 그 밑에다가 솔직히 내 오버로드 밑에다가 커널 뚫으면은 뭐 일단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미니맵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미니맵이 겹쳐 있으면 상대끼 보이는가? 하이. 나는 혹시나 모르니까 견제되기도 하고. 되게 부담스럽네. 왜 안 들어오지? 에이! 잘하네요. 마바는 일단 히드라로 다 만들어주고 미니맵은 쉬프트 탭으로 빨간색으로 항상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거칠다. 되게 거치네요. 자, 이제 가스를 풀가스 가져야 되겠죠? 가디언을 가야 되니까. 중간에 럴커 되게 좋아요. 야, 상대 오버로드 되게 많네, 센터에. 자, 그러면서 풀가스, 이제 가디언 갈 준비는 다 됐고. 자, 그래도 히드라를 일단은 좀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를 해야 되겠고요. 여기는 럴크가 좀 없는 것 같고 업글이 조금 차이가 나요. 테크는 빠른데 업글이 안 돼 있구만. 견제 조심. 견제. 지금 이제 가디언 가네. 나와버렸죠? 일단 상대 저그가 되게 잘합니다. 되게 잘하기도 하고. 이런 건 좀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되게 긁어칩니다. 죽여버리고 싶어. 이렇게 하고 업글.
한 4마리 정도만 디바우러.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디언. 디바우러는 일단 이제 상대 가디언이 한 대 맞으면은 그 공격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해 줄 필요가 있어. 자, 지금 해처빈 저게 되게 많은데 인파일러를 좀 써줘야 되겠죠? 여기는 스포를 갖다가 조금 채워줘야겠어. 되게 아쉽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? 아, 아쉬워.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시야가 많이 죽었네요. 이게. 자, 일단 더군다나 우리 편이 지금 약간 견제를 안 가는 스타일이에요, 토스가.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대가 이제 되게 많을 겁니다, 자원이. 그래서 해볼만한 상황이에요, 3대 이때도. 우리가 저 잘 못하면은 뭐 커널이나 이런 러시 뭐 예 한 방 잘못 맞으면은 그냥 역전이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집중해야 되겠습니다. 디파일러 가디언 막는 데는 디파일러만큼 좋은 유닛이 없죠. 자, 그리고 제가 이 울트라 히드라 울트라 히드라 디파 조합으로 예전에 저그들을 많이 이긴 적이 있는데, 미안해. 너 완벽했니? 브이유 여기 잘 안 눌러지네. 손이 잘 안 가네. 저기로. 자, 이 정도 됐고. 브로드, 데드미어까지. 이제 해처리는 뭐 되게 많으니까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고. 아, 이 커널 요런 거는 예 바로 그 제대로 해. 전화하러 간다고요? 나중에 똥 싸러 간다 하겠네. 나중에 똥 싸러 간다 하겠어. 어? 자, 울트라 그 다음에 업글도 좀 잘해줘야 되고. 에헤이 일로와. 자, 디파일러를 쓰네요. 근데 저거가 되게 잘합니다. 되게 잘해요.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어차피 디파일러를 이제 그 쓰는 타임이기 때문에 가디언으로 오면 뜰 수가 없죠. 바로 막아주고. 뭐야? 타서 보는 거야?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풀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거
유탈 모아가지고 뭡니까? 그걸 할 것 같아요. 낭까기, 낭실까기로 할 것 같은 느낌. 제발 제발 한 방에 그냥 가버리네요. 어우, 다행이었습니다. 어, 한시 되게 잘하네, 한시저가. 수고하셨습니다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